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86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1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경우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그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의 경금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양금인 경금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경금 다음이 될 것이고요. 같은 오행으로는 금이 되지만 신금은 양금인 경금에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금과 음금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양금은 경금이 되는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음금은 신금, 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금이라고 하는 오행은 같지만 음양의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금하면 그냥 무쇠, 쇠덩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금과 음금의 차이가 있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단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금 신금은 단단한 것에 대비되는 개념, 부드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음금 자체도 갑목이라든가 을목 금 자체가 단단하지만 이 단단한 신금도 음금 신금도 경금에 비하면 경금이 단단한 정도에 비해서 부드럽다고 하는 것이지 신금이 목인 을목이나 갑목보다 부드럽다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강철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고 완철금이라고 해 겁나게 단단하고 투박하고 날카로운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강철 무쇠 같은 것으로 우리가 흔히 금왕 무쇠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양금인 경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롭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아름답고 약간의 온기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 같은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보석, 주옥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금, 은, 보석 이런 것들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철과 같다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하시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원철은 뭐예요? 금방 땅에서 탄광에서 꺼낸 그러한 그냥 자연 상태의 그런 쇠 원철이죠.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원철을 잘 이렇게 하면서 기물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금을 갖다가 신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그냥 원철을 갖다가 집안에다 놓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철은 쇠를 이렇게 또 불순물 없이 걸르고 하고 또 화로서 화중은 정화죠. 정화해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신금은 이미 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끼고 있는 반지, 보석 같은 것, 그다음에 안경에 있는 안경테도 마찬가지고요. 안경알도 요즘은 유리도 쓰지만 플라스틱 많이 쓰는데 안경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신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다시 화를 얻어서 단련하게 되면 기물을 만드는 곳이 다 망가지죠. 여러분 안경을 뜨거운 불에다 넣었다고 하면 그 안경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 도세주옥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일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건 정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에 해당이 되죠. 제가
정화를 설명드릴 때 인위적인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슨 지상에서 있는 등촉화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살려줄 수 있는 연료는 뭐예요? 갑목, 을목보다는 갑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원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정화라고 하는 것,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써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잘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금일간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 묘진, 동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방향은 동쪽이지만 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북동 쪽이 될 것이고요. 묘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동 쪽이 될 것이고 진방은 남동 쪽이 될 겁니다. 일단 뭐 동방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묘지는 전체적으로 계절로는 봄에 해당이 되는데 인월에는 초춘이라고 이름을 하고요. 초춘이라고 이름을 하고 묘월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진월은 개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 개자를 써서 뭐죠? 늦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모두 마찬가지로 인묘지는 모기왕한 모광절이 됩니다. 인월은 목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모기왕한 것이 바로 요 묘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간지에 태어나서 걸룩격이 되고 갑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제왕지에 태어나서 양인격이 된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왕한 것이기 때문에 중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경금은 일간이 갑목이 아니기 때문에 묘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양인격이 되지 않죠.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에 태어나야지만 양인격이 된다. 이거는 제가 양인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목은 재성이죠. 재성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되죠. 제왕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 재성이 왕하니까 돈도 안 떨어지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재능도 있고요. 인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지에 있는 재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덕도 있고요. 뭐 이렇게 설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이 글자 두 개만 갖고 그렇게 추론해서는 안 되는 거고 사주 전체의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재성의 용도가 있다면 재물을 많이 벌 것이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 재성의 용도가 있으면 재물뿐만 아니라 뭐도 있죠? 처덕도 있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재성의 용도가 있었을 때 그러한 것이지 재성의 용도가 없거나 내지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병신으로 작용하게 되면 병신은 이런 병신의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되는 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병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병신이 됐을 때는 오히려 그 육친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월령 자체가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제니까 뭐 바른 재물, 바른 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하는 거죠.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어야지만 중화를 이룰 수 있고 중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예요? 명예와 재물을 모두 갖출 수 있다. 부귀 겸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경금은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될 것인지. 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제가 말씀드렸죠. 봄이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묘월은 금은 약한 때에 해당이 돼요. 자, 인은 금의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묘는 금의 태지에 해당이 되죠. 금의 태지. 그래서 이거는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지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다 약하다.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월에 경금이 태어나거나 묘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 경신금은 태지에 태어나서
한데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목광절인다고 말했죠. 그래서 신약한데 재성만 왕한 사주가 되죠. 이렇게 신약재 왕이 되거나 아니면 재다 신약이 되면은 재성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재성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에 경금이 태어났을 때는 일단 신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애기들 이렇게 키울 때 첫째 줄 때, 셋째,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넷째 낳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기가 밥도 잘안 먹고 좀 건강이 안 좋은 애기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밥도 너무 잘 먹고 씩씩하고 자기 나이도 어리지만 자기 주관이 분명한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씩씩한 애들은 그냥 냅두면 지가 알아서 커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라 그럴 필요가 없는데, 건강이 약하고 밥도 잘 안 먹는 애들은 뭐예요? 영양제를 주든 보약을 해주든 이렇게 옆에서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비경겁재인 금이 있다든가 내지는 인성인 뭐가 있으면 좋겠죠? 토가 있으면 비경겁재는 나와 같은 무리이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를 얻을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인성인 토가 있으면 토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지를 하죠? 토는 생화죠. 어떤 월세죠? 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토가 있다라고 하면 경금을 생겨줘서 경금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데, 그냥 무조건 뭐 인성 있으면 좋다, 비겁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천간에 들어오는 것도 있죠. 경신금이 있을 수도 있겠고, 천간으로 경신금이 이렇게 쓰지 않죠. 천간에 경금이라든가 천간에 신금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고, 천간에 무기토가 있을 수도 있겠고, 지지로 경금 지지로 신유금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신유금도 이렇게 쓰지 않죠. 지지는 신유금 이렇게 해서 한자를 이렇게 쓰게 되죠. 신유금이 있거나 지지로 진술충 및 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비경겁재가 있다라고 하면 천간의 경신금도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지지로 신금 내지는 유금 정도가 유금이 있어서 경금이 지지로 예를 들어서 경신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지지로 유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신금 유금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경금 자체가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다. 재다신약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진술충미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 필요한 토는 뭔 토냐면 습토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금을 생할 수가 있습니다. 습진토, 축토 등이 있어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지, 마른 땅, 건토는 생금불능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술토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건토이긴 하지만 경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뿌리를 내려서 통근을 할수 있다 손치더라도 무토인 건토가, 술토인 건토가 경금을 생하진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지지로 신유금이 있거나 지지로 진토 축토가 있어서 생조 내지는 경금의 뿌리가 되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천간에서 경신금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지로 당연히 이런 것들도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좀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이 무토라고 하는 거예요. 무토. 무토는 제가 무토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무토는 뭐 이것도 건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뭐예요? 습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을 생해줄 때 천간에서 만약에 토가 온다라고 할 때는 무토가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작고 약하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경금을 어떻게 할수 있다? 토가 너무 많아서 토후에서 매금한다. 토후 매금이 이렇게 될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무토가 오는 것은 불합리하고요. 만약에 부득이 토가 와서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기토가 오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흠이 뭐냐면, 묘월에 목이 왕하기 때문에 기토가 아무리 경금을 생조해 줄라 하더라도 모광절의 기토는 그만큼 음토이기 때문에 기토를 생조해 줄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경신금, 지지로 신유금, 진토, 축토 정도, 천간에 무토는 안 되고요. 기토 같은 것이 있어서
금을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신금 같은 것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 뿌리를 뒀다라고 하면 이제는 경금 자체가 신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경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으로 돌아가서 일간 경금 자체가 일단 세력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정화로서 이렇게 경금을 단련하면은 경금을 쇠로 불려서 여러 가지 쇠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경금이 용도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혼자 쓰는 것은 안 되고요. 반드시 특히 갑목 정도 있어 주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갑목을 하나 얻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어떤 사주? 중화를 잘 이룬 사주. 갑년에 묘가 되면 갑기야 포가 되기 때문에 월간도 딱 맞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갑년에 정묘 월 경신 일을 되게 되면 자 일간도 뿌리를 얻었고요. 약하지 않습니다. 정화도 갑목의 생주를 받아서 정화도 약하지 않죠. 완벽한 그런 사주. 이제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배합되느냐에서 더 좋은 사주가 될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빠지느냐 이 정도 살펴보게 되겠죠. 묘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경금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금은 일간 경금은 양금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묘목은 음목이 되죠. 음목. 그래서 양금이 재성인 음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재가 되고요. 정재격이 되는데 묘월은 목은 왕한 반면 금이 약하기 때문에 신약 재와 대지는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다 신약. 그래서 약한 일간을 일단 돕고 약한 일간을 좀 튼튼하게 만들고 정화 갑목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면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경금 일간이 약할 때 토로서 금을 생활하실 때는 지지로는 진토라든가 축토 정도가 있는 것이 좋다. 왜냐 이 진토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능히 생활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축이 오게 되면 습토가 금을 생할 수 있고요. 또축 안에는 지장간이 신금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축토 안에는 통금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조금은 완전 약한 그런 국세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신금도 들어있듯 금이 너무 왕해졌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월간에도 이렇게 신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경금 하나, 신금 하나. 또 신금 하나, 축토. 이거 금이 너무 왕해져서 완전 신강한 사주가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이 정도 가지고 일간이 왕해졌다, 신강해졌다,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왕쇠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개수세에서 왕세를 따지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월령 자체가 그만큼 막중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월령을 내쳐놓고 연지에 축토 하나에 뿌리를 둔 신금 두 개, 경금 하나가 있어서 이거 개수가 네 개로 봐도 왕하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왕세를 잘못 보는 것이고요. 왕세를 잘못 보면 사주를 잘못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 일지가 오화를 가지고 있죠. 오화 경우 일주가 되면 이거는 목화가 세력이 더센 거고 오화가 살아나게 되면 이 금든 신금 같은 경우는 금방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리죠. 녹아버리죠. 그리고 경금이 약할 때 음금이 신금은 그렇게 큰 도움은 주지는 못합니다. 그죠? 경금이 차라리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묘월의 경금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성이 있거나 금이 있어서 도와주면 좋은데 솔직히 이 연월간에 있는 경금은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단 연지의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은 나쁘지 않죠. 일단 일간의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오화를 봤죠. 오화. 오화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간이 병화, 기토, 정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중에 있는 오중에 있는 병화는 쓰지 않는다. 불용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고요. 오중에서 쓸수 있는 것은 기토 정화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단련한다? 정화가 단련한다. 물론 정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국세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암장된 정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오중 정화를 내가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 경금을 능히 단련할 수 있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간의 뿌리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오화를 얻었기 때문에 또 나를 단련할 수 있는 것도 얻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죠? 갑목을 하나 얻게 되면 금상첨화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더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병자시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은 화로서, 특히 정화로서 단련하는데, 병화가 투출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는 넉넉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요.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자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이 자수를 보게 되면 오하고 서로 또 붙어 있죠.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화가 깨져버리게 되죠. 병자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봤을 땐 병자시 그렇게 좋은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다시 연재축토 시재축토를 얻었기 때문에 물론 지지로 신금 유금을 보진 않았다 하더라도 경금이 둘의 뿌리 둘수 있죠. 갑목은 아니더라도 일단 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 정화는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는 있습니다만 갑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아름다운 그런 생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축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정도만 돼도 괜찮은 생시가 되겠는데 나중에 더좀 좋은 생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무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오하고 인을 봤기 때문에 너는 인오술 삼합이 되죠. 삼합. 그래서 완전한 삼합 인오술이지만 인오 만 있어도 인후 화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가 살아났죠. 근데 일간 자체가 뿌리가 좀 약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가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화가 왕해지면 인후 화가 왕해지면 화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토 또한 오축에 다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무토는 약한 무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토 건토인 무토가 왕했을 때는 금은 어떻게 된다? 토후매금이 된다. 내지는 토후다매금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무토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가 인후 화국 해가지고 갑목이 무토를 제거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별로 좋지 않은 생시. 차라리 일간이 약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축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화를 보고 나중에 금이 일간이 약할 때는 금원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진시, 신사시, 이모시 뭐 이런 것들도 뭐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요 생시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요 생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묘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서 축에 뿌리를 뒀었는데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의 신금을 보게 되면 녹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경금이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그죠? 물론 정화가 투출되진 않았지만 정화라고 하는 오중에 있는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더하여 갑목까지 얻었습니다. 갑목은 오화 오중에 있는 화를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재성이 되죠. 이건 재성의 용도가 분명했죠. 또한 가지 아무리 경금이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사주에 수한점 정도는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축 중에 계수도 있지만 이렇게 신 중에 있는 임수도 있기 때문에 신 안에는 지장간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신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신 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를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것이라 생각하시고요. 임수 경금을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운이 화운, 목화운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뿌리를 튼튼히 얻었기 때문에 능히 화가 왕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너무 치열할 때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꺼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갖출 것을 어느 정도 갖춘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생시를 하더라도 을묘시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물론 경금이 유궁을 얻어서 뿌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 유 안에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을목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렇게 경금, 신금, 신금이 군비쟁지를 하게 되죠. 군비 임제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을경이 탐합할 수도 있습니다. 탐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갑진시에 비하면 을묘시는 공력이 좀 떨어진다. 선생님, 그럼요. 군비쟁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군비쟁제가 되지 않습니까? 될 수는 있지만 갑목을 능동적으로, 갑목을 효율적으로 제할 수 있는 것은 신금 가지고는 안 되죠. 만약에 쟁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갑목의 소유는 누구 거다? 일간 것이 되는 것이죠. 신금은 갑목을 이렇게 제거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군비쟁대가 된다 하더라도 내막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갑신시와 을류시가 비슷할 것 같지만 좀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